오버슈팅하는 상승장에서는 과한 욕심이 투자자를 부추기고 폭락장에서는 공포가 투자자를 덮친다. 탐욕이든 공포든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투자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주식투자 시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남석관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물론 세상에 흠 없이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주식 투자도 몇몇 단점이 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주가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수익을 좌우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튼 보수적인 수준의 은행 이자는 안정적인 만큼 큰 폭의 오름이나 내림이 없다.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주식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단 하루 동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 거꾸로 예상보다 충격적으로 낮은 가격을 보이기도 한다. 주식 투자를 일정 기간 해본 분들은 대부분 폭락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주식은 나름의 특징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를 가졌다. 주가가 단시간 내에 폭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자. 이 말은 우리가 리스크에 대비하여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투자자의 좁은 시야, 그리고 대체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좁은 시야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책 첫머리에 주식시장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했듯이 비록 나에게 생소한 분야라 해도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투자자의 시야가 넓을수록 투자 성공의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는 만큼 수익이 늘어난다. 때때로 나 역시 급하게 욕심만 앞세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진행 상황과 결과가 대부분 논리 정연한 숫자로 나타나는데 이를 대하는 투자자의 심리가 논리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다. 오버슈팅하는 상승장에서는 과한 욕심이 투자자를 부추기고 폭락장에서는 공포가 투자자를 덮친다. 탐욕이든 공포든 여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자자 나름의 투자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감.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투자자 자신에게 부여하는 책임감이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든 손실이 나든 그 결과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간혹 수익을 좀 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자신만만하다가도 돈을 좀 잃거나 하면 손해를 본 모든 책임을 시장 탓으로 돌리곤 한다. 이는 바른 투자 자세가 아니다. 슈퍼개미가 20년간 써온 매매일지 나는 전업투자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주별, 월별, 연별 일지를 계속 써왔다. 메모하고 기록하는 일도 몸에 밴 습관이 된 지 오래다. 일지를 살펴보면 어떤 투자 결정이 옳고 나빴는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과거의 나를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 가령 지난 일지 속에는 고민했던 흔적, 큰 수익으로 좋았던 기억, 단기 매매에서 큰 손실로 아쉬워한 순간 등이 모두 적혀있다. 일지를 들여다보면 나의 매매 습관과 패턴, 선호하는 주식 분야 등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이다. 어쨌거나 전업 투자자는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에 놓인 투자다. 우리는 주식 투자 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지적 금융 전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실이 나더라도 자기 책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남석관 저자님의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